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. 뭘 고생해. 나 진짜 애비 오니까 너무 좋아. 누나 커피 내려줄게요. 커피. 커피? 네. 커피 한 잔 먹자. 지금 커피 가는 기계가 커피? 고장났어요. 그래가지고 절구로 갈아야 돼. 야, 이거 갈아가지고 먹으면 이게 풍미가 좀 핸들더라고요. 야야 됐어. 야야야야야. 진짜 맛있어요 누나. 핸드들 그래 먹으면. 아 이승아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먹어. 아니. 아 미치겠다. 야 어떻게 저렇게. 와. 어, 얘 왜 이렇게 잘 자? 너무 이뻐. 나 집에 데려가고 싶어. 야, 나 한 일주일만 키우던데 안 돼? 누나, 학을 뜰 수도 있어요. 육아 힘들다고. 아, 그냥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, 누나. 근데, 나는 근데 진짜로 애기 때 하면서 앉는 걸 되게 좋아했어. 옛날에도 좋아했어. 허리 안 아파 괜찮아요? 난 허리 안 아팠어. 난 앞뒤로 안 왔어, 앞뒤로. 연년생이라 여기 앉아. 연년생이에요? 연년생이야. 아, 연년생이니까. 아, 몇 개월 차이에요, 그러면 둘이? 우리 아, 한 1, 아, 8. 7, 8, 8개월? 나 한 번 줄 다. 8개월 차이잖아. 10달 품어야 되는데. 그래서 기억나는 게 지우하고서 모유수유, 나 완모했거든. 대단하다. 모유수유 있어. 그때는 또, 그러니까 그 정도 나도 아재 같았어. 모유수유 양쪽으로 메워. 안 힘들었어요. 참조셔서. 아, 참조심 왜. 아니야, 나 왔다. 이승이랑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냥 동네 엄마랑 얘기하는 그러니까, 거야. 그러니까.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모유수유가 너무 잘 돼서. 너무 잘 나가지고 애가 막 이제 먹다가 막 이러면서 막 굴떡굴떡. 애들을 너무 너무 잘 키운 거야 내가. 와, 그래서 애가 막 대단하다 누나. 대사고 모유수유 먹으면 생리가 안 나와. 어 진짜요? 그런 얘기 괜찮지? 아니야 나 이게 내가 싱글이었으면 그래. 어 누나 왜 이렇게. 근데 애기를 낳아서 아 너무 이해하는 거 같아. 상관없어요. 하고 둘이 대화가 안 나와. 네. 모유수유 하고 있고 생리도 안 하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좋은 시간 보냈는데. 아, 뭐 그러냐? 공영방송인데 무슨 얘기 하나 했네.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아, 나 지금 너랑 얘기하면은 어 남자인 걸 자꾸 잊어버려. 동료. 그래가지고 몰랐어. 아, 진짜요? 나는 임신한지 몰랐어.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. 나 그 얘기 다 알아가지고. 아, 엄마도 연년생이잖아. 연년생이야? 그리고 엄마한테 발랑 까졌다 그랬어, 내가. 까끼. 일어났어. 까끼. 어머 야 근데 컨디션 너무 좋아 지금. 최고야. 어머 근데 어떻게 일어날 때 울지도 않고 일어나? 안 울어요. 일어날 때 안 울어요. 어머 너무 귀엽다. 가면서 막 거울 좀 봐봐야 돼. 어떻게 일어났나 얼굴 좀 보고 와야 되겠다. 우리 준범이 잘 잤죠요? 어때요? 아 이뻐라. 이마. 이뻐라. 그치 하나 남겨놔. 아 이뻐. 이게 드디어. 아 사랑스럽다. 아이고 진짜 이쁠 때다. 진짜 이쁠 때. 내 새끼라서 예쁜 거잖아. 아니야 너무 이뻐. 아 정말. 아 이뻐라. 근데 어쩜 이렇게 이쁘게 나갔어. 신기하다. 근데 솔직히 인정하지. 좀 자기 얼굴보다 이쁘게 나온 거. 누나 나 어렸을 때 근데 저 진짜 예뻤어요. 거짓말 하지 마.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누나 씨. 진짜로? 진짜예요. 귀엽네. 오 귀엽네요. 아 너무 예뻐. 근데 솔직히 나보다 더 예뻐 솔직히. 어 이모 전화 온다. 어, 나 지금 좀, 누나 좀, 아니, 왜 이 시간에 알람이에요? 그게 아니라 애 데리러 가야 되거든. 애 나 지금 아, 데리러 가야 되는구나. 네. 방학인데 애들 지금 저기 그 직업 체험에 놓았어. 직업체험. 이제 맞아요. 알아? 부모님들은 방학 때 어, 그 직업체험에 놓았어. 그래서 지금 데리러 가야 돼. 드립이라. 아 그래? 와 우리 이순이의. 아 누나 취발사 한번 하세요. 일단 한번 마셔보세요. 아 향이. 아 그럼요. 절구로 완두를 간 커피입니다. 아 향이. 다 궁금해. 맛있죠? 아 너무 맛있다. 이렇게 해서 먹는구나. 네. 안 찐해. 물 조금 탈까요 누나? 아 너무 맛있어. 아니 좋아. 진짜로요? 다행이다. 아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죠. 야 멋있다.